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므로 환자가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체력 저하에 따른 내과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든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비염의 단계적 증상과 함께 내과적인 증상을 겸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체질을 구분을 할 때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구별합니다. 체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내과적인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소양인과 태음인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소양인은 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이 쓰고 입이 마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을 느끼곤 합니다. 소양인은 신장의 양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아주 심하게 찹니다. 또 태음인의 경우에 간열이 많아지면 입 안이 쓰고 잇몸이 붓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가슴의 답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태음인이 대장이 차가워지는 경우에는 대변이 물러지고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 또한 차고 설사를 합니다. 태양인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로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요. 태양인의 경우에 육식 섭취가 늘어나서 대장이 긴장된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있고 대변이 무르고 잔변감이 많으면서 호흡으로는 닭똥 같은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태양인이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만성적인 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검습니다. 소음인은 위장의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체하기만 하면 비염 증상을 보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여름에만 비염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렇듯이 체질별로 나타나는 내과적인 증상을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환자 개인의 체력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양한 내과적인 증상을 함께 보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태음인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예를 들어서 병증과 체질적인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증상들이 다양하게 오고 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태음인 남성은 코가 심하게 막히고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입 안에 염증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체질침을 3일 정도 맞았는데 그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심장 부위의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은 차라리 호사스러운 병증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간 열증이 심장 열증으로 확대된 단계이므로 심장 치료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좋아지고는 있었죠. 이 심장 질환 치료를 일주일 정도 해놓고 보니 코막힘은 약간 완화된 상태에 놓였는데 이 환자가 며칠간 과로를 하더니 전신이 쑤시면서 으슬으슬 춥고 고열이 나는 감기 증상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또한 심하게 악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감기 치료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난 후에 환자의 상태가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코 막힘의 정도가
완화되고 바람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갈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환자가 갑자기 설사를 한다고 다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설사의 원인을 살펴보니 이 환자는 간 열이 많은데 대장은 찬 조건에서 딸과 함께 저녁마다 초코 딸기 아이스크림을 며칠째 먹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상의 변화가 온 경우입니다. 설사와 함께 또 다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이렇듯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갖는 비염 증상 이외에도 자신의 생활 습관 속에서 경험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음식 조건에 맞추어서 비염의 증상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 과정은 경증의 깊이도와 증상의 다양한 출현 정도에 따라서 길어지거나 짧아지곤 합니다.